하겠습니다. 네, 만능 엔터테이너 역시 자리하셨고요. 네, 무대 가운데서 왼편부터, 제가 위치한 왼편부터 네,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왼편 사진 찍고 있고요. 네, 가운데 쪽으로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오른쪽. 네. 자, 이제 레옥 씨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공항 패션이 좀 유행을 하던데 오늘도 멋진 패션으로 자리를 해주셨어요. 이곳에서 공항 패션처럼 멋진 포즈로 한번 네, 왼편부터 좋습니다. 네, 왼편부터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왼편부터 좋습니다. 네, 좋아요. 자, 가운데 네, 동네 앨범 많이 찾아와 주세요. 하트 손도 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오른쪽 한번만 더. 네, 좋습니다. 네, 귀여운 포즈도 한번 해주실까요? 아이돌이시니까 오른쪽 한번. 네, 고맙습니다. 네, 멋진 노래도 잠시 전에 만나봤었죠. 하이라이트 영상을 통해서 슈퍼주니어의 여우. 자, 맏형이 V를 했고요. 뒤에는 하트 따봉.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분의 마음이 얼마나 통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편을 보면서 하트를 만들 건데요. 자, 각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하트를 만들지. 자, 왼편부터 시작합니다.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네. 하나, 둘, 셋, 하트. 혼자 틀린 거 아시죠? 자, 이제 또 다시 한 번. 하트, 손가락 하트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자, 하트. 네, 좋아요. 드시우지 마시고. 자, 이번에는 가운데를 향해서 심장에서 하트가 발사된다는 포즈 좋습니다. 방금. 네, 가운데 좋았어요. 가운데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예쁘게 잘 찍어주세요. 자, 오른쪽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오른쪽 하트. 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파이팅 한번 할까요? 동네 앨범 파이팅!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분은 잠시 무대 아래로 내려가